가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CBM 일단 날릴 수 있는 그런 콤보력이 굉장히 콤보력이 길어서 아 가능성을 볼 수 있고 DRX 리디아의 강력한 공격력을 필두로 한 방에 밀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신 라이트닝 임팩트 킥칼 시저스를 맞으면 안 돼요. 네, 라이트닝 임팩트를 시작했습니다. 킥칼로 맞받아치고 있는 CBM.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최근에는 유명해진 녹시스 패턴인데 들어가면서 가드 와우! 백대시로 빠지면서 어퍼! 그러면서 화조로 콤보 때려주고 잘 날려주고 굳혀줬습니다. 하지만 원투투로 이어가는 CBM 딜캐가 있어도 한 방에 게임을 끝내겠다 이런 건데 약간 뭐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오히려 벽으로 몰 수 있는 체배망 웨너퍼 1타 다음에 키칼이냐 아니면 라이트닝 임팩트냐 이런 역심류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나락을 의식했습니다. 이거 잘 때려야 돼요. 벽으로 잘 때리고 벽이 안 나왔습니다. 오 위험했죠. 이거 끝났죠. 원투로 딜캐 하면 아 일단 질러봤는데 생각한 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는 느낌이 마음을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기원권으로 통제시켜놓고 대시에서 컷킥이냐 아니면 66 왼팔이냐 이런 기선 딜캐가 있는데 한발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딜캐를 이러면 생각해야 되는 최배망입니다만 아, 무섭게 가고 있어요. 무섭게. 네, 저렇게 강하게 가기 시작하면 먼저 주도권을 잡기가 힘든데 일단 라이트닝 한 방.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리더의 공격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맞으면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딜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원투로 다시 한번 끊어주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방금 시저스 맞고 뭔가를 질렀다는 얘긴데 나락 클리니트가 뜨지 않았어요. 일단 재배먹에게 찬스죠. 키카의 센스를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게 오히려 레드가 뜨게 되면 라넹 다시 한번 시저스 빠르게 끊었죠. 나락인데 가위바위보가 도발? 이어집니다. 오 끊고. 판정 좋은데요. 밀고. 2등 이거 레드 야 걸었어요. 아 지금 무빙이 임페스티드 선수 심상치 않아요. 왜냐면 대시가드 횡신 돌면서 지르기 유도하면서 지금 빠졌거든요. 신속정권 지르기 바닥으로 데미지 다시 넣어줬고요. 하단을 막았습니다. 이럴 때 임페스티드 선수가 최고 고점이었어요. 최고 고점인데 오늘 그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느낌이 자 라이트닝 성공률은 좋은데 약간 늦었고 네 일단 다시 한번 체력 역전에 성공한 제베마 다시 한번 찍고 플러스 8 여기서 이시죠. 딜캐 들어가고요. 근데 아직도 위기에요. 아직도 벽 끝에 와 애매하거든요. 콤바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와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레이진 드라이버 방금은 사실 먼저 날렸어야 되는데 콤보가 좀 애매했어요. 사실 각도가 네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건 DRX입니다. 아, 근데 위기를 어쨌든 잘 넘겼거든요. 네. 최명 선수가 근데 이럴 때 최명 선수가 잘 따라붙긴 합니다. 어우 중간 세게 노렸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원한바를 그대로 만들어주고 아, 있지 않은데 놀랐네요. 이거 준비했네요. 네 노티스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구나. 다시 한번 자 기성키 카운터 일단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밀어내야 되는 재배망인데요 안 맞아야 되는데 키칼 어떻게 보면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키칼을 지금 낮지르고 이제는 한 번의 심리전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트닝 임팩트 막았고요. 레드 있나요? 오! 잠깐만요. 이러면 고모 때리고 이거 끝났고 레이자츠인가요? 약간 남아요. 이거 끝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끝난 것 같은데 오와이다! 이야! 와 이거 채방 선수가 또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한다는 얘긴데 자 채배망이 뒷심이 터져나옵니다. 이페스티 선수가 이러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플레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와 이 딜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딜캐 하면 이러면 다시 한번 자 3타 아프죠? 다시 음영벌 중단 넣어주고 오늘 플레이는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페스티 선수가 자 레이지까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 이거 한 대 남았죠? 막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아 짠발 마무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무빙을 보면 이나 이 선수의 컨디션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무빙을 할 때쯤 아니면 뭔가 지를 때쯤 한번 써주고 통제시킨 다음에 커킹이냐 세트입니다. 결국 벽에 몰리면 양쪽 다 위험한 상황인데 오신주를 바탕으로 좀 침착하게 먼저 상황을 지켜보는데 아 그냥 기상을 질렀습니다. 오늘 느낌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 저 웨너퍼 상단 많이 쓰더라. 그렇죠. 이거 웨너퍼 3를 배제했는데 일단 처음에 좋았습니다. 아 화음장 넣어줬고 이거 하이킥으로 딜캐가 됐군요. 그렇죠. 하이킥으로 딜캐했다는 거 흔들렸다는 거 레이지긴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락 타이밍도 평소와 다르고 더 좋아졌고 대시 커킹을 깔아놓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몰만으로 끝나니까 이거 뭐 시작부터 아 이거 오늘 계속 띄우는데요? 예, 다시 한타 화조까지 다시 한번 붙여주고 이건 딜캐를 각오했습니다. 66 양손도 맞으면 거의 끝나요 벽에서. 네 월바운드 계속 노리죠. 월바운드 노리고 톱차퍼 아 마이너스 4에서 지금 카운터니까 플러스 1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야 콤보 너무 좋은데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빌려주고 콤보 때려주고 가위바위 결국 발당장이 카운터가 안 나면 마이너스다인데 네. 카운터 나면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펙트 같으면 카운터가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 확인까지 좋았습니다. 전띵이요. 일단 밀어붙이는 서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서로 공대공인데 다시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다시 질보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전땡 선수고요. 아 약간은 그 움직이는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의 방금 영각이었는데요. 지금 임페스티 선수가 뒤로 조금씩 차분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 밀어요 밀어요. 계속 공격으로. 나락광 여기에서 이제 한번 걸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워드 이거 커킥은 통하지 않네요. 마지막도 질렀어. 일단 커킥을 짠손할 수도 있다 이래서 네. 질렀는데 일단 저런 부분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임페스티 선수가 계속해서 이거 의심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콤보 이러면서 돌리고 이거 벽까지 갑니다. 자 벽 날려주고 이러면서 정면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살짝 건드려줬습니다. 후속 다시 한번 또 이지 걸 수도 있어요. 또 네 이지 계속 걸죠. 왜 너퍼 반대로 모르는데 파크 들 수도 있고요. 어 월바운드 날리고 이러면 화조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라 한번 체력 다 맞췄는데요. 나라 걸었습니다만 피했고 오 살짝 남아요. 살짝 남아요. 레이저트 아 찔러줍니다. 와 결국에는 육룡양손 계속 가니까 벽에서 나라가 못 막는 거거든요. 네. 이 배합이 너무 좋은데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커킹 또 아, 아, 아 이거 반식의 기상어퍼 이러면 날리고 벽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뭔가요? 이번에 나락인가요? 참고. 아 의심해봤죠. 이거 이거 되게 안다고 다시 한번 아 위기 때요. 저때 위기에요. 나락 한대 건드려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네. 선수가 당황을 하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지막 상황에서 밑강발 역습리라든가 반격기 점프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잽을 파생으로 해서 웬어퍼 견제 웹 짠발 짠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야 할지. 자 라넹 중간에 타수를 의식한 듯 다시 한번 사이드킥 오! 자 이거 다시 한번 와조로 때리고요. 이러면 콤보 완벽하게 때립니다. 자 아파요. 나락 이것 막았습니다. 처음으로 막혔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임페스티 선수가 어 막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 점수 차이도 크고 아 이게 안 닿았습니다. 봐야 돼요. 벽까지 가나요? 안 닿았고 질렀고 이거 최대로 벽을 많이 보내려고 한 거거든요. 라넹 자 딜캐 안 됐어요. 약간 망설였습니다. 웨버퍼 러시 지금 보시면 횡신 커킥이 횡신을 안 줘서 기상어퍼가 상대 선수 입장에서 빈수로 꽂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건 뜰 수 있다 의식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아, 지금도 반식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공격 텐션 전권 찌리나 기원권으로 상대의 무빙을 통제해주고 다시 한번 그럼 아 카운터 다시 한번 나락이냐 커킥이냐 66 왼발이냐 이러면 템포 조절이 너무 완벽합니다. 아 대시 약간 두려움 없는 이 대시 가드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기일 수 있어요. 머리 선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접근! 그리고 카운터를 계속 노리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진공 던지기가 통합니다. 카운터에서 좀 잡기 풀기가 어려웠고요. 지금 앞고양이 자세에서 횡신을 잡는 기술을 써주고 있어요. 상단 기술이거든요. 자 딜캐 했고요. 빠른 기술을 통해서 웬어퍼의 러쉬를 일단 막아줬습니다. 어, 기용권 지르고 오! 벽광을 만들었거든요. 어 나라 클릭이 다 안 됐고 잡기 점프 번개 와 안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실수하고요. 레드가 있어요. 레드 실수는 돼요. 큰데요. 레드에서 잡기 안대를 쳐야 됩니다. 안대를 쳐야 되는데 이거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 패링했던 거로 보이고 그 전에 상대 점프까지 예상해서 횡신 돌았다는 거는 머리 선수가 벽에서 대보강이라든가 점프로 빠져나온다는 걸 눈치챈 것 같거든요. 자 원투에서 다시 한번 이거 게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 선수 대단하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횡신 잘 돌고 단단하게 게임 하네요. 자 스탠업을 통해서 게이지도 모아줬고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근데 기가 없어요. 머리 선수 입장에서 이 게이지가 없는 매번의 상황을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 계속 슬슬 어려워요. 밑강발 쓸 때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은 참아주고 있거든요. 자 영각 잡기 불고요. 자 잡히게 될 경우에 자리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허치가 정확한 딜기예요. 아 지금 무빙이 여전히 살아있는 임페예요. 아 진공 끝났어요. 레이저츠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백대시 참고서 공참소를 아예 예상하고 왼발 눌러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샤넬스가 뒤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계산된 플레이 여쳤을 때 때리는 것까지 진구는 흔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벽에서 점프 뛰는 걸 못 때렸다 이런 피드백을 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10. 아 딜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대신 아. 이 기상어퍼 이러면서 띄우고 화조로 날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날려주면서 다시 달려갑니다. 유리 대봉왕. 아 대봉왕 여기서 반식 커킥 조심하긴 해야 돼요. 아 체력 차이 커요. 횡신 커킥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오 위험했어요. 예, 다시 부동으로 밀어냈습니다만 여기에서 뭔가 지을 수도 있다는 그 리스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선수 입장에서 길을 안 쓰고 이기고 싶을 텐데 패링? 근데 길을 안 쓰고 이길 수 있을지? 진공 던지기? 이거 있어요. 찬스죠. 머이에게 찬스입니다. 레드 있어요. 레드 레드 소비하고요. 뒤로 빠지고요. 안정감을 다시 취해보려고 하는 이거 리디아. 진공 맞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걸 질렀고요. 커킥은 딜캐합니다. 방금 회축 맞을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이제는 원잽도 어떻게 보면 들쓸 수도 있거든요. 자, 뒤로 빠지면서 이제 게이지를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머일 입장에서도 채워나가기에 충분한 맞습니다.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기스 입장에서 괜찮은 시간이고 번개라든가 반격기라든가 점프 한번 맞춰서 오른손 맞추면 게임을
이거를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라운드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회축에 원? 대해서는 막아서 이걸 피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투로 먼저 끊어줬고요. 대시가드 다시 한 번 맞고요. 번개 이러면서 그러면서 날려주고 자 벽이에요. 벽으로 보내겠죠. 최대한 그러면서 열풍꽃까지 다 안정감. 자 다시 연계기를 통해서 굳혀두고요. 어? 지금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양 선수가 지금 번개차기라든가 오른손 반격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다시 한번 공참소 밀어주고요. 이런 게 헌치의 수가 일어났습니다만 이 악물고 쫓아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면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 무릎 선수를 어쨌든 여기서 이기면 2대 쫓아가고 그 다음에 특히 팀전에서만큼은 샤넬 선수를 대장으로 많이 불러갑니다만 시작합니다. 오늘의 아마 결승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선제소 와우 어, 대시 원원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역시나 저 원원투의 장점. 어우 딜캐는 약했지만 그래도 질체를 가드했기 때문에 또 전해주는 긴장감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선수가 질체를 막힌 걸 보고 아마 타이밍을 바꿀 거라고 보이고 아니면 창산학습이라는 거 다른 기술 써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창산학습 들어가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어, 오늘은 원잽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써주고 있거든요. 아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잡기를 풀어내주면서 탈출. 그렇죠 뒤로 빠지고 아 저게 다 지금 허보에 대한 경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밑강발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막혀서 진 적이 있거든요. 아 머일도 진짜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각 아, 그러면서 그동안에 졌던 피드백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잽 자 간다. 어 부동권 시간이 이제 5초거든요. 어? 잠깐만요. 하지만 이건 약간 달라지거든요.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고 와 안 닿았어요. 야 이게 점프여도 격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약간의 거리 그렇죠. 그 거리 자체가 이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와 마지막 4초까지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카운터가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머일에게는 좋은 한 개의 라운드 출발이었고 게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0초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릎 선수랑 상대할 때는 그냥 결국 시간을 다 써서 그래도 게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갑자기 의문의 반격기를 나오는 것도 이런 타이밍을 계산해서 만들어가는 머일 선수죠. 그렇죠. 벗! 자 때리지 못했지만 그렇죠. 창상습 자, 서로의 딜이 맞아갑니다. 이게 30초 동안 때린 딜량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한 10초 정도 남았을 때 승부처거든요. 자, 때려주고 앞으로 가서 원투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은 중간중간 클릭 스텝을 하고 있는데 오. 안 맞았고요. 자 서로 카운터를 주고받습니다. 원원투까지 다시 한번 원잽 자 더블 예쁜건 벽으로 몰았는데요 뭘. 그렇죠 원투 자 하단 오 데미지 딜링 좋은데요. 거의 다 따라붙었어요. 원 다시 한번 기다키 이거 잘못하다 천국테라는 그 위기까지 심어질 수 있네요. 레닥 천국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시간 5초 시간 없어요. 시간 5초 밀어야 돼. 3 질체 2 레드 와 이거 와 이거는 진짜 마지막 1초까지 생각하는 가대미사 등드름까지 나왔어요. 네 대단합니다. 서로 1대1. 자 그리고 잡기가 뚫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무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이지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조금씩 공격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자, 시계를 계속 돌면서 의식하는데 허보가 슬슬 나오거든요. 이게 허보가 결국 지금 쓴다는 얘기는 무릎 선수가 타이밍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단? 평소에 허보 잘 안 쓰다가 상대 타이밍 익숙해지면 쓰거든요. 다시 한번 알겠다라는 거죠. 밑강발 쓰면서 그렇지만 반격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창산학습거리나 제기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시계행진 돌면서 흘리기 스텝을 계속하는데 반시계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머리 선수 입장에선 괴로울 거예요. 자, 세 번째 라운드에 어! 흘렸습니다. 이러면 원잽 날려주고 벽을 갈 수 있어요. 병러쉬 아웃입니다. 데미지 크게 전달했고요. 지금 세력은 두 배 차이. 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보세요. 혹시나 반격기 당하면 모른다. 밑강발 카운터 나면 모른다. 점프 공격 당하면 모른다. 아, 밑강발 또 막는군요 이거. 지금 벽에 몰아놓고서 기술 쓰라는 거예요. 끌어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홈구장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시계를 돌면서 라이트닝 임팩트 할 때는 반시계 돌 수도 있거든요. 웨너퍼? 아 웨너퍼에서 오히려 반대로 횡신을 잡아줄 수 있는 라이트닝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저게 나중에 괴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술이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시계행신 가드 횡신행신 다시 한번 시저스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횡신가드를 해주는 건데 자 원잽 아직은 그 타이밍이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무릎 선수도 아직까지는 탐색전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웨이브를 그렇죠. 타면서 상대의 행동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아 최명훈 대단한 게 들어오는 걸 키칼로 안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노리고 있구나 이걸 알았는데 다시 한번 예 DRX가 준비한 그 공통의 색을 알았다는 건데요. 뒤돌고 싶니? 레다 총구 아직은 안 쓸 수 있고요. 네 받지 않습니다. 라이트닝 라이트닝 어!
콤보 봐야 돼요. 콤보 좀 애매하거든요. 콤보 애매하거든요. 자, 오케이. 잘 때렸네요. 이러면 한 방이죠. 결국 한 레드 있습니다. 아, 장사학습. 결국 계속 참으면서 레드 악천고 각을 받고 그 레드 악천고가 일반적인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심리의 역심리 레드 악천고였어요. 그런 판단을 또 내려줘야 될 땐 내려줘야 되는데 체베망은 전진하면서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가. 그리고 이 중원에서의 싸움입니다. 대시에서 키카를 노리고 앉았는데 그걸 웬어퍼로 때렸다는 거는 오늘 저 부분을 오늘 신경을 써야겠다. 체베망 선수가 이 부분을 노리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임페만의 작전이 아니라 DRX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온 녹티스 대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제 조금타. 자, 상단을 생각했나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단의 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슬슬 공격을 하면서 선진 소금탈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녹마찰이 지금 또 효과를 발휘했고요. 다시 한번 시갱신 카드 투투로. 근데 결국 마지막 에너지가 레이지 상황에서 역전을 무릎 선수가 팽으로 잘 보거든요. 자, 시저스까지 들어가면서 먼저 레이지를 만든 현재의 상황이고요. 슬슬 지세 쓸 수 있는데 고민될 거예요. 지세. 근데 벽입니다. 레드 일단 썼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아프죠? 아프죠? 다시 한번 지세. 와! 아! 다시 한번 역전승을 만들어 나갑니다. 10초의 기적. 안식이를 피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됐고,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이상하게 역전을 잘하는 게 뭔가 큰 기술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시저스. 이러면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원투투로 끊어주고요. 지금 빠지면서 역전을 두 번 당했어요. 아, 키칼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침이 서로 보여주고 있고요. 농박찰. 자, 잠깐 안고 방패. 네. 또 그 상황이에요. 또 그 상황이에요. 이번엔 아니겠죠? 자, 잠깐. 오! 이번엔 아니겠죠? 진체 카운터. 설마요. 자, 이거 빨리 끝내야 설마요?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타. 아, 설마요. 자, 설마가. 설마가. 설마요. 설마가. 이거 만약에 가드 대도 유리한 상황이면 또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더 잘해줘요. 아, 정말 저 단단함 그리고 한 방에 나오는 폭발력까지. 이건 일단 대박이었습니다. 이거 노렸네요. 일부러 허버하는 타이밍에 일부러 상단 기술 나오게 하면서 때렸네요. 자, 하단까지 잘 노렸습니다. 이거 흘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미스? 콤보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잘 때리네요. 자, 이게 시저스 미스였나요? 여기서 원투투 그리고 웨너퍼로 원잽으로 잘 써야 될 텐데 무리해서 앵글을 돌리지 않아요. 제배왕도 지금 벽에서 위험한 구도예요. 월바운드. 하지만 딜캐는 없는 각. 그렇죠. 자, 이타 원투투 딜캐합니다. 키카를 절대적으로 지금 안 맞으려고. 와, 콤보 완벽하게 넣으면서 체리베리망고의 라이프를 소진시킵니다.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무릎 선수가 분명히 허버를 방금도 쓸 수는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될 거예요. 와, 아예 좁으면 그랬어요. 이거는 팽의 허보보다 4대1로 앞서고 있는 DRX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라운드는 기스가 길을 모아야죠. 짬발. 자, 짬발 운영부터 시작을 하는 무릎.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사실 먼저 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는데 마지막에 역전했거든요. 계속. 그렇죠. 아, 악천고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좀 아프게 벽으로 몰았는데요. 그렇죠. 와, 방금은 슬리기 스텝을 두 번 했어요. 그 사이에요. 한 번 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서로 보여주죠. 서로. 선진. 잡기. 다시 한번 원체. 아, 일단 끊었고요. 이러면 와. 아, 이거 무비에 신경 써 보니까 평소에 안 걸리는 기술을 걸려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후드트 잘 안 쓰거든요. 원래 무릎 선수가요. 지금 보세요. 원잽 나오는 사이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짠 싸움에 대한 우려를 해주고 있는 무릎 선수기도 하고. 그렇죠. 머리 역시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서로의 싸움. 또 막았어요. 자, 이거 막기 시작하면 오. 오늘 아직 방면장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계속해서 횡신 무빙이 통하는데요. 와, 그 사이에 시계행신 돌고 시계행신 돌면서 그리고 흘리기 하고 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중간중간에 원잽이나 제기로 끊어주고 나중에 방면장도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모든 심리가 풀린 게 아니에요. 완전 붙었을 때의 난전까지는. 그렇죠. 지금 붙으면서도 밑강발 그리고 번개 오른손 맞을까봐 공격을 안 하는 거 보세요. 기수의 변수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단단합니다 무릎. 그리고 짬발에서 이어지는 이 같은 짬발 싸움. 그렇죠. 이것도 언젠가 막히게 될까봐. 그렇죠. 머리는 답답하게 그저 없는데요. 아, 지금 긁히고요. 자, 체력 차이 커요. 이게 긁힌 싸움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허버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할 때 번.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때리진 못했습니다. 쓰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그걸 썼다가 기가 없으면 반대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야 한다, 잔잔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 머리 스탠스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밑강발 쓰고 싶을 텐데 많이 막혔거든요. 번개. 아, 그러니까 이번엔 기아나 쓰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운명의 시간이에요. 잘 끊었고. 아! 이 회축을 다시 한번 무빙으로 파괴하면서 지금 무릎 2대0으로 앞서가는데요. 뒤에서 아마 CBM팀 입장에서 이것도 안 줘?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탄성이 나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숨통이 막히는 듯한 그런 플레이 하지만 머일은 이럼에도 아우 삽타까지 맞았습니다. 제기 또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느낌 알았다는 얘기군요. 예, 사이드킥으로 다시 한번 멀리 보내고서 게이지를 활용하면서 그렇죠.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머일이에요. 아 흘렸습니다. 이러면서 하고 원제 아우 그다음에 날리고 신상자로 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 마지막 순간에 방면장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기상킥 방금 방면장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잡기 다시 한번 이어지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카운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무릎 아, 지금 목숨을 건 밑강말을 했는데 이거 레드 맞으면 난리 나죠? 레드 맞으면 거의 끝나요. 하지만 질체와의 심리 또한 있습니다. 그렇죠. 협박하는 거죠 레드를 가지고. 자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레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거 허버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순간 오다가 허버 딱 피해지고 오른손이면 끝나요. 아 머일 입장에서 한 방에 끝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쫓기는 쪽은 머일 선수예요. 자 이건 머일을 버텨야 되는데요. 머일 중반 시간 마지막에 중방 만약에 맞았으면 역전당했어요. 네, 끝까지 안 앉았어요. 와 진짜 자신의 신념을 굳히면서 의미 있는 라운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양 선수들이 대단한 거고요. 진짜 좋은 의미로 독한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의미를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기상 오른손이 카운터가 났습니다. 오른손 띄우고 명보승은 하지만 오 콤보가 닿지 않았고 여기에서 좋은 찬스를 만든 머일이고요. 아 득담 개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대봉왕 아우 이거 끝자락 잘 맞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벽에서 빠져나오게 뒤로 도망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할지 대충 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적당히 풀어주는 운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게 돼요. 지금 보시면 한 방을 맞는 걸 아예 안 맞고 있어요. 예, 잡기까지 통했고 좋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무릎이에요.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방면장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자 머일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 방 터트려줘야 속이 시원한데 짠발 레이지. 맞고요. 자 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번개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개주 다시 한번 다 때렸고요. 다시 시간은 이제 10초대로 접어듭니다. 게이지를 활용하면서 자 유리 밀어내고 그리고 계속 도망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 이제 5초 남을 그때는 아, 지금도 마지막에 혹시나 반격기 다가갈까봐 그나마 최소로 안 아픈 거로 원챕 했어요. 하기 쉬워서 그렇지 그걸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선수는 없거든요. 전띵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시작합니다. 결국 들어오는 거 제기로 통제해줄 수 있고 와 중박이 또 통합니다 이제는. 아 샤넬 선수가 또 뒤에서 응원해줬던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조금 더 천천한 운영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메타는 지금 보시면 무릎 선수가 양단파를 안 쓰고 있어요. 최근에 양단파보다는 차라리 뭐 제기라든가 선진소금타로 천천히 상대가 뭐 하는지 보면서 게임을 하는 추세거든요. 자 원투 원잽을 피하고 뭔가 반응을 했었다는 증 거죠?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그냥 잘 맞고 잘 때리는 플레이. 횡신가도 횡신리기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쓰면서 하는데 하지만 아 역시 그래도 이 전띵의 공격력은 통하는군요. 잠기 자리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거 레드 악청구 있습니다. 예, 벽으로 몰아서 한 방에 터뜨리고자 하는 움직임 하지만 후소 청구 데일타에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우도에서 역전이 계속됐거든요. 다시 한번 무너리우가 터집니다. 에너지 25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예. 저 에너지 빨간불 들어왔을 때 무릎 선수가 완전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상대 팀 입장에서는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이 전띵의 공격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느낌이 거의 불사조 느낌이에요. 예. 지금 에너지가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다음부터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불사조는 죽었다 살아나기라도 하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보크. 맞습니다. 와. 그러면서 계속 잘 받고 있고 아, 도망가요. 숨이 막힐 거예요. 예. 실제로 붙는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릎 선수를 게임하면 숨이 막힌다 그랬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날려주고 신상단으로 이것도 각을 맞춰서 합니다. 안돼 탁 건드렸지만 통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점프 기술이 나왔습니다. 와, 배그펀치까지 나오고요. 하지만 여기 짬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전띵도 하이킥을 노립니다. 이거 아마 제기로 마무리하는 일이 있는데 12프레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제기로 끊어줄 수 있거든요. 자, 꼼짝만 하게 하려는 거죠. 줄 설정 오! 다시 한 번. 자, 나락광. 여기에서 희망을 한번 보나요, 저띵? 다시 한 번, 이지? 아, 카운터를 노렸는데요. 거기랑 싸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DRX 매치 포인트! 이러면 2회 연속 우승이거든요. 자, 하이킥으로 다시 한번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띵! 저띵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조차 뚫을 수 있는 공격성을 보여줘야 돼요. 자, 콤보 성공시켰고, 다시 한번 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마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마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자, 또. 다시 한번 레이저 켜졌거든요. 여기에서 무릎 선수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렇죠. 아, 와, 그래도 완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전진 선수의 공격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길려면요. 예, 들어가서 결국 보이지 않는 거 때려주면서 그렇죠. 이게 전띵답다. 맞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소 청국태도 1타만 쓰면서 안정적으로 게임해주고 있고요. 한 번에 이지는 걸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나 후소 청국태 계속 1타를 걸면서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장이라서 이것도 흘리고요. 그러면서 흘려주고. 날리고 신상단 최대한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벽 근처에서 이 심리 어떨까요? 이거 세장 가두기 가능하거든요. 질체 다시 한번 일단 허치면서 약간 위기 극복 벽에서 가두는 거 보세요. 아, 가두는 거 보세요. 너 못 나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앞으로 무빙으로 빠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거는 개주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개주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방면장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방면장도 아까 DK 순간에만 써줬고. 그렇죠. 다시 한 번. 아우 파이팅. 마이너스 칩니? 자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영나로 때리고 가위바위보 구석파이팅. 걸었어요. 이거 만약에 막혔으면 아이고, 끝났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와. 익스트림을 보여줍니다. 전띠. 와 이거는 마키더라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걸 안 쓰면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 약속의 체력이 정말 무섭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리를 해설해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뒤 앞뒤 가면서 계속해서 이 원투로 뚫어나가는 모습 다시 한번 올렸어요. 어 약간의 실수? 그렇죠. 근데 기세가 아 기세가 체력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DRX 호보를 쓴다는 건 타이밍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짠발 그리고 호신주로 압박하기 시작한 전띵이고요. 그렇죠. 하단 넣다가 흘리기 때문에 계속 상상습 대시가드 대시가드 와 아, 계속 앉아요. 계속 그 앉아요. 살짝의 공간에서 횡신가드 횡신 흘리게 하니까 전띵 선수도 힘든 거거든요. 저 타이밍을 계속해서 박자로 쳐내야 된다는 겁니까? 전진동과 통합을 마지막이에요. 자 갑니다. 승리의 약속이 누구에게 터질지 체력은 얼마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유, 체력 그럼. 이제 그리고 시간도 10초 때 그리고 하이킥 괴주도 신경 쓰신다 이제 공정대 꽉 그리고 마이 에너지 마이 에너지 마이 에너지 레이지 레이지 자 기적의 승리 우승은 D.R.A. 와 최근 연속의 2회 우승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선수 입장에서 5회 연속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6대 2 에이스코어로 D.R.X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대